지현이가 안 왔어요. 아 그러네. 확 더운데 그 렌즈 들었잖아요. 네. 긴장되네요. 손에 땀 나요 지금. 그 드래프트 날에 생기를 조금 잃은 것 같다고. 그 왜요? 생기 많이 잃었지. 제가 우울해졌어요. 우울해졌어요? 왜요? 힘들어가지고. 눈물이 항상 밝은데. 네. 선배님 잘 챙겨줘요? 아, 네, 너무 잘 챙겨줘요. 교과서 멘트 아닙니까? 인스타 친구를 많이 안 믿었더라고, 형들이랑. 아, 지금 차 맺고 있는 중입니다. 인스타는 중요하지 않죠? 네, 평소 그게 중요하다? 저 평소에 있을 때 하는 사람. 상은 누구라서요? 저 상욱이 형이요. 잘 해줘요? 네. 집에 가니까 좋겠네. 집 안 가요? 숙소에 주무세요. 숙소에 주무세요. 상길이 형이 왔어요. 상길이 형. 얘가 상길이 형 출퇴가. 혼자 쓰네. 혼자 써요. 그래서 저희 맨날 밤에 예방 가 있어요. 지원이랑 같이 세 명이서 떠나요. 동반은 왜 16번 했어요? 저요? 네. 성경 따라 했습니다. 아. 홍대. 아 맞네. 첫 경기 이렇게 운 좋게 선발로 들어가서 기분은 되게 좋고 당혹스러웠는데 생각보다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. 진짜 연습 게임이랑도 다르고 들어가서 별기란 걸 느꼈습니다. 공격은 때리고 포인트 난지도 몰랐고요. 블로킹은 잡고 블로킹이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갑자기 민기 형이 이렇게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뛰갔어요. 앞으로 시합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시합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보다 더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거 알아요? 현대 캐피탈 이시호 선수 닮았다는 친구들의 얘기가 있던데. 아, 아니요. 아니요? 네. 모르겠어요. 제가 뭐 하고 나온지 모르겠어요. 아 긴장 안 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순간 아 긴장을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. 아. 뭐 할까요? 뭐 하트 세르머니라도 하나 할까요? 아 좋아요. 저희 카메라 보고. 네 알겠습니다. 네, 이제 36경기 중에 한 경기 끝났는데 남은 경기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많이 응원해주세요.